안녕하십니까?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이다.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년의 파파홍입니다. 황혼이혼이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호기심을 불러오는 야릇한 단어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불편한 단어도 아닙니다. 그리고 황혼이혼은 이제 낯선 광경도 아닙니다. 황혼이혼은 자녀들 다 성장하고 남편 힘 빠지기 기다렸다가 결행하는 아내들의 전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들이 먼저 황혼이혼을 하자고 나서는 새로운 흐름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의 시선도 많이 바뀌었죠. 더 이상 이혼을 인생 최대의 오점이자 숨겨야 할 상처, 그리고 인생의 실패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사자들도 당당합니다. 굳이 감추어야 할 흉으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행복을 찾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해서 행복해질 수도 있겠지만, 함께해왔던 두 사람이 서로 각자의 길을 걷게 되면서 행복해질 수도 있죠. 어느 것을 결정하든 끝이 좋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황혼이혼을 하고 싶다면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결혼을 하든 이혼을 하든 제일 바보 같은 사람은 신중하지 못하고 뭔가에 꽂혀 감정적으로 해버리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배우자의 뜻밖의 모습을 보고 가슴을 치고 후회하신 분들 많으시죠? 이혼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에 빠져 눈이 멀어서 했지만 이혼은 현실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서 아 뜨거 했던 것처럼 이혼을 하고 나서도 생각지 못했던 더 큰 불행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혼도 공부를 하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이혼에 따른 상처와 손실,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꿈에 그리던 그 생활을 만끽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황혼이혼을 그리고 있으시다면, 또는 반대로 배우자로부터 느닷없이 이혼하자는 통보를 받고 고민 중이시라면 다음을 짚어보셔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봐야 할 것들에 대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이혼을 통해 얻으려는 것이 무엇인가? 두 번째, 이혼 후 살아갈 하루 일상을 구체적으로 그려보았나? 그렇게 살면 후회 없이 행복할 수 있나? 세 번째, 이혼 후에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나? 네 번째, 이혼 후 필요한 한 달 생활비는 얼마인지 계산해 봤나? 다섯 번째, 이혼 후 부족할 수도 있는 생활비는 어떻게 마련할지 준비되어 있나? 여섯 번째, 이혼 후에 경제적으로 이혼 전보다 못해지더라도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 자신 있나? 일곱 번째, 주변에 도움을 받을 가족이나 지인이 있나? 특히 자녀들로부터 이혼에 대한 지지나 도움을 받을 수 있나? 여덟 번째, 협의 이혼을 할지 부득이하게 재판 이혼을 할지 판단이 섰나? 아홉 번째, 재판 이혼을 해야 한다면 승소할 확률에 대해 변호사와 상담해 본 적이 있나? 열 번째, 재판에서 승소하기 위해 상대의 유책 또는 사실관계를 입증할 자료를 가지고 있나? 열한 번째, 실제 받을 수 있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의 액수 범위를 대략적으로라도 알고 있나? 열두 번째,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파악하고 있나? 배우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막아 공동 재산을 보존할 방안을 알고 있나? 열세 번째, 국민연금법이 정하는 노령연금을 비롯해 각종 연금에 대한 분할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나? 14번째, 이혼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지낼 거처는 준비되었나? 15번째, 재판을 위한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알고 또 이를 마련할 수 있나? 16번째, 이혼이 더 나은 삶을 위한 시작임을 확신하고 있나? 이렇게 16개 점검사항을 쭉 들어보시면서 몇 개나 예라고 대답하실 수 있으셨나요? 예라고 답한 것이 많을수록 성공적인 황혼이혼을 하실 확률이 높아지고, 아니요라고 답변이 많을수록 마음은 이혼을 하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이혼을 결행할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셨다고 보면 됩니다. 결혼 생활이 오죽했으면 이혼을 하고 싶으실까요? 숨이 막혀서 당장이라도 이혼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들수록 더 냉정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혼은 그런 상태에서 무슨 물건 반품하듯 결정해서는 안 될 일이거든요. 이혼은 지금 상태를 못 견딜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그려졌을 때,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이혼은 끝을 맺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을 위한 행동입니다. 이제 다시는 보지 않을 사람이니까 가능하면 후다닥 정리하고 싶겠지만 그 끝은 새로운 삶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차분하게, 냉철하게 모든 사안을 짚으면서 준비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혼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십 년을 함께 산 부부가 법정에서 한 푼이라도 더 받아내기 위해, 반대로 한 푼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 개싸움도 마다하지 않고 자녀들도 엄마 아빠 편으로 나누어 다투기도 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행복을 찾는 길은 한 곳으로 뚫려져 있지 않습니다. 함께 해서 행복할 수 있지만 갈라서서 행복해질 수도 있죠. 다만 함께 하든 갈라서든 결심을 하고 결행을 했다면 그 다음엔 뒤돌아보지 말아야 하는데, 준비 부족으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 현실로 나타나면 후회하고 자꾸 뒤돌아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부디 부부관계를 잘 되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보듬고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 후회하지 않을 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을 기른 후에, 그리고 더 나은 삶이 구체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강조드리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자랑질, 지적질, 아는 채, 있는 채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 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